말라토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들까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외신 인사이드부터 시작하는 건가 하고 조금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주 주간 전망대 메인 토크에서는 이 그리스 사태가 글로벌 시장에 남긴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외신 담당인 제가 한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내외신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정상들이 지난 13일 월요일이었죠.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 조건으로 그리스의 네 가지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뭐 연금삭감, 세제 개편, 국방 예산 삭감 등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그리스는 지난 2010년에 1차, 12년에 2차, 그리고 이번에 3차 구제금융으로 860억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됐었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선 22일에 채권단에 최종 협상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25일에 그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채권단과 치프라스가 그 각자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사안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었는데요. 치프라스가 자기 그 그리스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해서 7월 5일에 그 협상단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투표를 벌였는데 생각 외로 예상 외로 61%의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경한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7월 13일에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의회를 통과를 해서 사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리스의 부채가 127% 정도, GDP의 127% 정도 되고 자금도 없어서 과연 얘네가 채무 탕감을 할 수 있을지,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태가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그 빚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딜레버징에 들어가야 되는데 딜레버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채 탕감이 하나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높여가지고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덜 써서 그걸로 이제 부채를 갚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솔직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긴축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가만히 있어도 GDP 대비했을 때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MF에서 그래서 부채 탕감이 꼭 필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이거는 또다시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차 지원이 되더라도 이거는 또 다시 한번 kick the can down the road가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공감하는 게 그 빚을 갚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갚으려면은 빌려준 사람이 이제 깎아주든지 아니면은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리스 GDP 성장률이 뭐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을 뭐 예를 들면 3%, 5%가 나와서 벌어도 이자도 내기도 급급할 텐데 지금 뭐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보고 느낀 게요. 이제 빚을 내려면은 정말 크게 내야겠구나. 그래서 빌려준 사람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계속 뭐 어떻게 보면 롤오버죠. 이제 연장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가야지 그리스가 벌어서 갚는 거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후에 다시 또 시장에 골칫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리스의 그 경제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10명 중에 6명이 65세라고 하고 그리스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니까 사실 그리스의 주요 수입원이 관광업인데 세계 경제도 사실 좋지 않은 데다가 수입이 사실 줄게 되는 거잖아요. 생산 인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데 이 해결책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결책을 찾는 게 진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98년, 99년 IMF 때 고생했을 때는 원화가 급격히 약세로 가면서 뭐 물건 파는 용이해졌으니까 그걸로 이제 좀 벌충을 해서 버텨왔는데 뭐 그리스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또 그리스가 일안하고 게으르다 하지만 2012년도 OECD 통계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일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멕시코가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니까 일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국민들이 억울할 수 있겠죠. 세금을 안 낸다. 근데 부가세액을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한 10% 잡으면 그리스는 한 12% 정도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정말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구조적인 거를 다 깬다거나 어떤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이 없이는 전반적으로 갈 길이 좀 더 멀지 단기간에 그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해결책을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뭐 유로본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 하거나 뭐 ESM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나요? 뭐 그럴 경우에 뭐 해결점이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사용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독일이 그걸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결 방법은 그리스를 계속해서 쪼그라뜨리는 거죠. 지금은 유럽 전체에 봤을 때 이제 한 1.7%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데 그게 더 작아진다 그러면 나중에는 부채 탕감도 해줄 수 있을 만큼 작은 돈이 된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독일에 관련해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그 외신 같은 경우는 그 국민투표를 전후로 해서 그 사태의 방점을 좀 다른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국민투표 전에는 뭐 그리스 내부의 어떤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졌거나 아니면 뭐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될지 뭐 그런 거를 주로 다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뭐 유로존 내에서의 어떤 정치력 싸움, 외교 정세의 변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투표 이후 그리고 타결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그런 기사를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대결에 관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마케더치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의 어떤 체스판의 폰, 그러니까 뭐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과 같았다. 그래서 새우등 터진 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FT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협상을 두고 유로존의 그 취약국 협상에서 정치 싸움의 어떤 테스트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독일의 강경한 태도로 유로존이 통합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로존에 미친 어떤 영향력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시장 어떤 것 이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때문에 유로존 통합은 좀 더 진전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그리스가 나가겠다라는 그런 threat을 던졌을 때 그거를 못한다라는 거를 다른 그 국가에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지금 10월 달에 총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르투갈 총리 코엘류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긴축을 반대하는 좌파 정권을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파 긴축을 옹호하는 우파들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가 가장 무서웠던 게 그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던 것 같아요. 캐피탈 컨트롤에 들어가고 ECB가 그 emergency liquidity를 만약에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의 은행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 경제는 거기서 붕괴가 되는 거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치킨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이 그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견고하게 피추처럼 연결이 돼 있고 ECB가 그거를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CB가 그리스의 그 은행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밖에 앞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로존 안에서의 체제적인 결함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각기 다른 국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통화만 연결이 되어 있지 정치적인 어떤 통합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또다시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유니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 뭐 정치적인 통합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계속 비겁거리고요. 이번에 저는 보고 느낀 게 제일 처음에 그 28개국 모여서 EU 정상회담 할 때 그게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로존 통화선은 19개국만 하자 했는데 회의장을 뉴스에서 나오는 화면을 보니까는요. 진짜 크더라고요. 회의장이. 거기 뭐 20몇 개국이 오고 정상들하고 뭐 거기 강요들하고 다 오니까는 사람이 진짜 막 수십 명이에요. 보면은. 근데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저래가지고 결론이 잘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저 뭐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그 와중에서 뭐 프랑스는 좀 봐주자고 남유럽 쪽은 좀 봐주자고 또 독일이나 이제 핀란드나 북유럽 쪽은 안 된다라고 해요. 그 갈라지는 와중에 슬로바키아나 뭐 슬로베니아 같이 약소국들이 그 그리스는 우리보다 그리스 연금이 지금 예를 들면 50유로인가요? 그래 봤는데 그 나라들은 그보다 훨씬 적게 받고 우리는 이 돈으로 사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를 도와줘야 되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통합이 안 되고 이래서 과연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틀어막는 걸 보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포르투갈도 있고 스페인도 이제 연말 가면 선거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포데모사라고 이제 스페인의 시리자 같은 당이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 치프라스가 거부 이렇게 국민투표 하자 했을 때는 스페인에서도 이제 그 포데모사의 이제 세력이 막 올라오다가 그 표현이 좀 그랬는데 그리스가 이렇게 깽깽하는 걸 보고 그 스페인 내부에서도 아 우리도 저기 좀 그리스처럼 저러면 안 되겠다는 오히려 우파 쪽에 더 결집하게 하는 그런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남의 나라 정치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냥 외신에서 보면 뭐 영국계 뉴스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정권은 보수가 다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좌파 정권이 올라오면서 잡음을 자꾸 내니까 우리 좀 조용히 살자. 그러려면 말 많은 집단은 좀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리스가 정치적으로 한번 치프라스가 도전을 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쥔 집단에게는 결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성환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정치의 색깔은 계속 이 우파 쪽으로 흘러갈 게 높다라는 게 전반적인 모습이고 그러면 성장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정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얻어도 많이 얻은 거다라는 주변 국가들의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쟁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해서 유로존 안에서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놀랬던 게 미국이 간접적,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 미국 그 재무장관 제이컵 루라는 사람이요. 프랑스와 영국의 재무장관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유로존에 잔류를 하도록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지난주 월요일 그 타결이 되기 전에 나왔던 내신 기사에서는 미국이 IMF를 통해서 어떤 조정을 하도록 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나온 후 일주일 후에 정말로 IMF가 EU의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채무탕감을 해주거나 그 기간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저는 이 유로존 싸움에 미국까지 개입을 해서 그리스는 정말 그 채무를 상환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놀이개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지금 주변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미국이 지금 일본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리스가 러시아 쪽으로 이제 붙고 그다음에 뭐 나토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거기 때문에 막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뒤에서 안 보이는 손들이 왔다 갔다 좀 움직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세계에서 가장 오지랖 넓은 나라니까요. 뭐 어디든지 가니까 충분히 갔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자체도 이제 좀 회복된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데서 물음표 막 던져지는데 바다 건너에서 자꾸 시끄러운 일 나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좀 가자라는 게 아마 주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또 그래야 양 대륙에서 독일을 축으로 하는 유럽이랑 또 미국 간에 또 영국 간에 이런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작은 나라이지만 파장을 일으켜서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면 가뜩이나 할 일 많은 나라가 더 복잡해질까 봐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IMF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뭐 그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죠. 뭐 채무국의 어떤 상환의 능력이나 부채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부 원칙에 입각을 해서 지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IMF가 차지하고 있는 그 구제금융의 액수가 가장 큰데 빠질 경우에 그 부담을 유로존이 고스란히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ECB의 그 QE 시행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IMF가 이렇게 협박한 거는 꼭 도와주고 채무 탕감을 하자는 그런 의도가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ECB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돈을 더 풀고 뭐 더 도와줄 그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말을 한 의도가 그리스를 도와주자는 거지 진짜 빠진다는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를 도와주자라고 이제 한 게 그 원래 여기 아까 처음에 일정에도 보시니 말씀하셨지만 6월 말 일자로 이제 IMF에 빌린 돈을 못 갚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IMF가 그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의 디폴트가 아니고 IMF에는 못 갚으면 이제 연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회원국들한테는 그러면은 뭐 좀 봐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한테는 처음에는 굉장히 가혹하게 너네 뭐 알짤 없어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좀 깎아줍시다 이러니까 ECB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 이제 물론 그 말씀하신 것처럼 IMF 뒤에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빚을 이렇게 너무 크게 내놓으니까는 저도 빌려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쉽게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간다고 ECB가 그걸 어떻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또 연장해 줍시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IMF가 빠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ECB가 Fed만큼의 그 발권력을 갖고 있고 지금 QE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지금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내년 9월까지 이제 QE가 유로존 GDP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일본은 연간 15%씩 그 GDP의 15%씩 찍어내고 있는데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디플레이션 프레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찍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ECB가 갖고 있는 발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그 부채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IMF가 빠져도 괜찮지만 하지만 좀 상징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IMF가 불참을 하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그 구제금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반드시 IMF의 참여가 전제된 후에 의회를 통과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IMF의 참여 여부가 새로운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원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일까요? 그거는 이제 좀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 이제 테크니컬하게 본다면 IMF가 빠져도 되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IMF가 꼭 참여해 주는 거를 원하겠죠. 그리고 또 IMF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배제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제가 좀 첨언이지만 메르켈 총리 같은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봤을 때 국제기구가 나서서 도와주는데 우리도 같이 도와주자 이러면 큰 대의 명분이 생기는데
국제기구가 어려운 나라들 다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 국제기구가 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두 발 두 손을 다 걷고 나가 도와줘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 설득 차원에서 보면은 IMF는 반드시 필요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IMF를 계속 끌고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IMF는 더 피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기네 문제인 거잖아요. 유로존 문제인 건데 왜 IMF를 꼭. 예,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예,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미국이 분담금을 계속 안 내고 있죠, IMF에요. 예, 근데 그거라도 좀 빨리 내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네, 다 관여하고 있고 좀 흥미로운 부분. 말씀하시니까 아까 저기 러시아랑 중국이 어쨌든 또 그리스랑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드는 생각은 러시아랑 중국이 형편이 조금 나았으면 아마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었는데 접촉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특히 러시아는 자기 코가 적자라서 예, 아마 뭐 도와주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그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그리스 사태를 상당히 우려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변국에 있는 어떤 취약국들의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그리스를 제외한 그 유로존의 국가 재정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탈리아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태리는 워낙 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포르투갈 납작 엎드릴 거니까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올해 그리스가 GDP 대비 원리금 상환 금액이 한 15% 정도 되는 걸 못 갚아서 이제 골치 아팠던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 비중이 지금 수치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리스 4.6%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잘 막으면, 특히 3분기만 잘 막으면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만 도와주세요 이랬던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 가면 포르투갈이 이 비중이 14% 중반, 스페인은 한 15%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올해 15% 정도의 원리금 상환 금액의 GDP 대비 올라와, 내년에 포르투갈 그 조수는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다라는 거는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가냐 문제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내년에는 포르투갈도 한 번쯤은 못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그 포르투갈이 그 어쨌든 지금 플러스 성장은 나고 있어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0.9%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인구 구조가 포르투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거기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거기도 또 그리스랑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얼 베이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면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스페인은 그나마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벌써 7분기째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갚을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느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성장이 난다라는 게 저는 좀 희망적이지 않아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등급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나와주고 신용등급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도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스페인가 제일 먼저 그 남유럽 그 하고 피그스 나왔다가 제일 먼저 등급이 회복한 나라가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스페인, 예, 이런 쪽으로 지금 그쪽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서 그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 전반의 그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렉시트 우려로 사실 이번 사태가 일단락 되기 전에는 연준 지난 6월 정책회의에서는 그 연준의 의원들 일부가 9월 인상이 사실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CNN 머니 기사에서는 9월 인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고 그대로 진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사태의 승자가 오히려 달러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9월에 그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유로 대비 그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오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다. 뭐 일부 뭐 다국적 기업이나 주식시장에 일부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3차 구제 금융 협상 이후에 달러 움직임이 어땠나요? 사실 근데 되게 특이한 흐름이 뒤에 뭐 이제 유로랑 달러랑 같이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유로는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조금 좀 강해지다가 이제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유로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물론 그리스 문제가 유로에 부정적이긴 한데 그 유로화라는 통화의 역할이 약간 이제 캐리 통화의 성격을 좀 가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일단 뭐 저금리에다가 통화 약세 전망 때문에 이제 캐리 통화로 계속 많이 활용도 됐고 지금 보면 이제 유럽에서 해외 투자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이하게 그리스 문제 터지고 나서 유로는 그러니까 해결되고 나서 유로 더 약해지고 있어요. 달러는 이제 달러는 사실 유럽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옐런 의장 증언 때문에 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이제 강해지고 있긴 한데 일단은 좀 흐름이 점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 의회 오늘 통과했는데 그 소식이 있고 나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 사태에 특히 미국 증시가 훈풍을 맞았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시장 흐름이 어땠나요? 뭐 주식 시장은 되게 정직하게 반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7월 초까지는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니까 주식 상당히 힘들어 했고요. 또 그리스가 이번에 의회 통과하고 또 전부터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뭐 유럽 증시 또 미국 증시 또 한국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이 낙폭은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이니까 뭐 주식시장은 안도랠리다라는 표현 이렇게 쓰는 게 뭐 적합할 정도로 모양새가 다시 좋았고 회복을 바로 회복해 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은 또 좋았나요?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거지면서 그동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남유럽과 이제 피그스 국가들이랑 독일 그 금리의 스프레드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 스프레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측정을 했었는데 문제가 그 6월 30일 이후 커지면서 이제 확대가 돼서 좀 확대되고 좀 타결될 것 같으면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되었다가 하다가 근데 다만 이제 채권 시장에 뭐 국내도 그렇고요. 글로벌 금리 반응을 제가 느낀 거는 환이나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덜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오히려 약간 뭐 선반영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는 예, 환율이나 주식에 비해서는 금리가 뭐 안전자산 선호 때는 빠졌다가 뭐 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이제 금리가 올랐다가 하긴 했지만은 조금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오늘 그 의회 옐런 뭐 그 발언 이후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고 근데 생각보다 그 예상외로 국채 10년물 예.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예.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걸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미국 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가 아닌데 벌써 금리를 올려? 이렇게 되면은 일드커브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드커브에서 숏엔드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에서 가장 가까운 쪽들은 올라갔는데 올릴 거라고 얘기하니까 뒤에 있는 10년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거는 일드 커브가 플래트닝 되는 건데 그거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죠. 미국 경제가 벌써부터 금리를 올릴 만큼 좋아졌느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있는 그러니까 시장 파티스펀트들이 지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그 매크로 데이터가 상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모멘텀을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좋게 나왔는데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지만 또 계속 좋은 또 시그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는 거죠. 이제 7월 첫째 주에는 IMF가 전 세계 성장률을 조금 떨어뜨렸고 미국을 좀 많이 떨어뜨렸고요. 또 오늘은 백악관에서 성장률을 3%에서 올해 미국 성장률 2%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악관의 승리 아닌가 라고 생각도 있겠습니다.
그 다우존스 기사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그 RBC 캐피털이 오는 9월에 그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그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12월 연말에는 원래 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내년 상반기 1월이나 3월에는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또 9월에는 그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이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실장님은 금리 인상 시기 언제로 보시나요? 저희는 그 9월로 아직까지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연말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쯤은 꼭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12월 달에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못 한다. 하지만 그 페드가 갖고 있는 게 꼭 이제 금리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뭐 디스카운트 윈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거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옐렌 체어 옐렌이 가장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 파이낸셜 시스템 자체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퀀티티브 이징을 미국이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주식이 빠진 적이 없어요. 2010년부터 계속해서 불마켓을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verbal intervention 했었죠. 너무 비싸 보인다. 바이오텍 너무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버블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걱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버블이 터지게 되면 파이낸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굉장히 천천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한번 던져주는 거죠. 시장에 너무나 옐렌 풋을 믿고 가지는 마라. 우리 진짜 올린다고 할 때 올릴 수도 있다. 겁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꼭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권님은 아까 9월 어려울 거라고 보셨는데 12월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시기도 중요하지만 옐런 시장이 말했듯이 시기도 시기지만 방법이나 경로도 좀 관심을 가져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뭐 너무 이제 좀 빠른 쪽보다는 최대한 뒤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꼭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9월이나 12월에 25BP 인상 그런 방법을 안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예를 들면 뭐 12월이 만약에 우려하는 것처럼 연말이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연말에 통화정책을 잘 안 바꾸는 약간의 그런 그 좀 분위기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10월이나 11월쯤에 예를 들면은 밴드로 지금 0에서 0.25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단만 없애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은 FFR이 0.13이 자연스럽게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건 인상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뭔가 좀 새로운 초식을 구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전용관님은 9월 하셨는데 네, 저는 계속 9월이고요. 어제 그 옐런 의장 증언에서 항상 그 비슷한 톤을 유지했는데 만약에 늦게 시작하면 빨리 할 거고 빨리 시작하면 천천히 할 거고 근데 사실 뭐 부의장 말이나 옐런 의장 말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얼리 앤 그레주얼리 인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하고 물론 그게 빨리라는 게 9월을 의미하는지 10월을 의미하는지 12월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9월에 하고 사실 이렇게 지표가 어쨌든 이제 3분기에 나오는 2분기 지표들은 어쨌든 올라올 거니까 지표도 좀 올라오고 할 때 그럼 일단은 시작은 해놓고 뭐 12월에 한 번 더 할지 말지는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기준금리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저희 또 이렇게 뭐 업계에 있는 분 얘기하다 보면 옐런 의장이 숫자를 확인하겠다. 이제 그분 표현 따르면 데이터 디펜던트로 결정을 하겠다. 라는 건데 결국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말을 했으면 정책은 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숫자를 다 확인하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금리를 올릴게 라고 하는데 앞서 실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뒤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가상승률을 확보할 수 있고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숫자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월 초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 역성장을 했거든요. 전월 대비요. 뭐 여러 가지 지표 상황들 봤을 때 그러면 정말 지표를 보고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는 안정적인 지표를 확보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면은 9월보다는 곧 뒤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9월이냐 12월이냐 OX를 들어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9월보다는 12월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가 자꾸 늦어지게 되면 그 주변 국가 혹은 뭐 신흥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특히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금리 인상이 늦어지게 되면 아시아나 신흥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이 일찍 하던 늦게 하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테이퍼 텐트럼을 우리가 벌써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우리가 바닥에서 벌써 2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금리가 미국을 올리면 왜 달러가 강세를 가느냐 생각해보면 그거잖아요. 캐피탈이 그동안 풀어놨던 게 전세에 갔던 게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타이트닝하면서.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가는 건데 벌써 달러는 굉장히 강세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늦추던 뭐 하던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고요. 막상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옛날이랑은 다른 좀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QE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CB가 QE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 유동성이 풀리지는 않고 있는데 미국이 그 유동성을 다시 가져갈 때쯤 되면 일본과 ECB에서 풀었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시아는 조금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 강세 간다라 보는 게 합리적 선택이고요. 근데 이제 2004년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2001년도, 2002년도에 닷컴 버블 터지고 또 앨런 서터 때문에 미국 공개가 처음부터 금리를 빨리 내렸고 2004년도부터는 다른 나라도 금리를 빨리 올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후유증이 많지 않았던 느꼈던 것이 뒤에 이제 중국이라는 신흥 거함이 떠오르고 있었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점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실물 경제 망가졌지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되게 건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무너져 있던 상태에서 돈을 막 풀어놨기 때문에 돈이 자유롭게 수용을 하다가 이제 만약 금리 올린다고 얘기가 나오면 비빌 언덕도 과거보다 낮아졌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이 조금은 더 빨리 이머징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있어서 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시아는 조금 귀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네. 비관론자입니다. 저는 뭐 표현이 좀 이제 그냥 중립적일지 모르겠지만. 예, 뭐 될로면 되고 안 될로면 안 되는 게 이미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한국,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나면은 한국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제일 예, 언론에서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진영분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무조건 금리 차가 나고 한다고 또 그 달러 강해진다고 해서 그렇게만 유출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뭐 글로벌에서 보는 위치는 달라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예를 들면은 이미 뭐 지난해 막 올해 초부터 빠질 곳은 이미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고 전 세계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EMEA나 조금 이렇게 취약한 쪽은 분명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뭐 한국을 국한시켜서 본다면은 단순히 금리 차만 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돈이 뭐 빠져나가고 그런 그 정도는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차별화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아시아 신흥국은 약간 중국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가 있고 또 어쨌든 달러가 완만하게나마 강세로 가면 이제 상품 가격들이 계속 지금까지 영향받은 것처럼 하락 압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일단 뭐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나 이런 상품 수출하는 나라들의 통화 그러니까 저는 꼭 환율을 관련해서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나라의 펀더멘털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자산 가치는 좀 하락 압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사실 좀 과거보다는 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경제 기본 펀더멘털이 커져서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외국 자금이 좀 다양화돼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건지 어떤 부분이 더 클까요? 그냥 글로벌리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나 그게 내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많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세계에서만 10, 2, 3등 하고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뭐 우리 내부는 그 불황의 흑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그 흑자, 장중의 흑자가 계속 나는 나라고 좋은 점은 있는데요. 근데 경제 미국 영향 덜 받는 거는 그런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보다는 중국 영향을 더 많이 받아줘서 미국 영향이 그런 예,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전에는 채무국이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국이 됐어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를 보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온 것보다 우리가 나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캐피탈 포지션 자체가 우리도 많이 선진화됐다. 그래서 이런 거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밖에 상황이 안 좋으면 돈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조금은 된 것 같아요. 이 경상수지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지금 아마 올해 한 천억 달러 정도 경상흑자 날 거다라는 건데 그 이면은 이제 불황형 흑자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은 지금 일본과 유럽은 정책적으로 달러를 각 자국통화 약세로 몰아내면서 좀 수출의 동력도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쓰긴 쉽지 않고 그러면 적당히 달러가 강세일 때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약세를 좀 가주면서 대외 무역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은데 경상수지는 큰 흑자를 보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원화가 달러 대비 가장 강한 통화 중에 하나니까 또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에 봤을 때는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인 건 상당히 좋은데 이 실물 경제 단에서 봤을 때는 불편하니까 금융 시스템 보면은 미국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물 단에서 보면은 상당히 피곤한 국면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상훈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몸을 기지개도 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주간 전망대 메인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한번 부장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가서 외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전 좋았습니다. 괜찮은데요? 진짜 다른 분들 네.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뭐 한 번보다는 내년에 뵙죠. 노하시겠는데요? 아, 네. 그러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